달구벌 만평. 일처리 경상북도 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6대 회장에 초대가 됐는데, 자, 이 취임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현실을 이렇게 말해서요. 일처리 경상북도 지사. 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고 협의회가 구성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입니다.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런맛 수준입니다. 라며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해서요. 헤헤. 아무리 지역에서 목소리를 낸들 중앙정부는 뒷걸음질만 하는 모양새니 개 참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경북도당 비원장이 된 임의정 의원이 최근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와 관련해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신공항이 착공될 때 편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혀 대구 편입법안에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군의군에 찬물을 끼얹은 전격이 되다지 뭡니까요? 김진열 군의군수. 그저 위원장님 개인 생각이겠지요. 도당 소속 의원님들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요. 그런데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바꾸고 하면 정치권에 대한 주민 불신만 조장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라며 신공항 추진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해서요. 헤헤. 정치권을 도대체 믿지 못하게 했으니 법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노려볼 수밖에요. 대구시가 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기금을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차, 이 지난 1일 대구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배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신청사가 들었을 예정인 달서구의 구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서서요. 김해철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그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된 계획대로 청사 건립이 추진돼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기금 폐지 후 연차별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라며 대구시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서요. 네. 그러니까 예정대로 달서구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대구시의 말을 100% 못 믿겠으니 그 확약서라도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달구벌 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